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에서 상장 주식과 채권을 6조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올해 4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통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을 1조 2,680억 원, 상장 채권은 4조 6,910억 원 순투자해 모두 5조 9,590억 원 사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2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상장 채권 8조 4,920억 원을 순매수하고 3조 8,010억 원을 만기 상환받았습니다.